광장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분수대 사람들 앉아있고 주변에 레스토랑도 다 문 열려있는데 신기합니다. 이 레이아 광장이 유명한 이유는 브릭지구에서 가장 큰 사각형 모양의 광장이기도 하지만 이 광장에는 숨겨진 작품이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어디는지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화면 안에 보이거든요. 가우디가 만든 가로등입니다. 여기 레이알 광장에만 딱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바르셀로나에 오신다면 여기 레이알 광장이어서 가우디의 작품도 한번 감상해보세요. 광장에서 나가는 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서쪽에? 네,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츠문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페람길이랑 연결이 됩니다. 등골이 굉장히 예쁜 길인데 이 길 따라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닫았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길을 걷다 보면은 여기 토니 폼즈라고 하는 신발 가게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좋지만 반대편 골목길 안에 또 하얀 색깔 상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직접 수제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신발 가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 여행 안 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니 폰즈 쪽 길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명한 바르셀로나 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먹는 추레리아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추러스 가게를 지나서 홍수 앞으로 쭉 직진하면은 이제 대성당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다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개라도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추레리아를 지나서 약국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새 길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살짝 언덕길이에요. 여기 따라서 내가 가보도록 할게요. 산타 에우랄리아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길이에요. 여기가 의미가 있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길을 오시게 된다면 뒤를 싹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산타 에우랄리아 성녀님이 여기서 서계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산타 에우랄리아 성녀님을 봤다면 또 갈림길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산 벨림네리 길 따라서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필립네리 광장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원래 사람이 없어서 평소랑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왔는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보시고 아니 뭐 이렇게 광장 벽이 더러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놔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슬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여기는 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그 당시 여기 스페인은 내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광장에 폭탄이 터지면서 생긴 파편들 저 그거 보면서 다시는 뭐 이런 전쟁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장소이랍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뒤편입니다. 뒤편을 지나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갈림길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보는 다리가 보딕다리거든요. 여길 따라 그대로 가면은 아까 처음에 걸었던 페랑길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바르셀로나 시청 자오메 광장으로 나오게 됐고요. 왼쪽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은 성당의 전면부로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둘 다 가보도록 할게요. 저쪽 길 아까 제가 올라왔던 페란길로 쭉 따라 올라오시면 이 광장을 바로 만나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시면 방금 제가 나온 고딕다리 길입니다. 저 고딕 지구는 굉장히 작은데 복잡해요. 몇 번 돌아다니시면 이제 뭐 길을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꺼네스타라고 하는 맛집이 있어요. 권혁수 씨가 드시고 가셔서 유명해진 약간은요, 점심 샌드위치 빵인 같은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꺾어서 대성당을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대성당 전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멋있는 광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왕의 광장입니다. 왜 왕의 광장이냐? 왕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이제 보이는 건물들, 과거 아라고 왕국 때 왕이 살았던, 페르난도 2세 왕이 살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금은 뭐 고문서 보관실 박물관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서 유명하기도 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기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랑 관련이 있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왕의 광장 그냥 지나쳐 가기 쉬운 장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르셀로나 오신다면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낮에 말고 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조명이 탁 켜지면서 정말 멋있는 장소거든요. 이렇게 왕의 광장을 보셨다면 방금 우리가 나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걸어서 고딕 속으로 바르셀로나 대성당까지 와봤는데요.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추억을 다시 되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못 가신 분들, 앞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여행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너무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서 얼른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